요즘 호세하설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호세하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 설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자가 될 생각을 아예 버리라입니다. 내 머리에서 부자가 될 생각을 아예 빼버리라. 가난하게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부자가 되려고 애쓴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오히려 이 부자가 될 생각을 버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만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될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복을 향유하시고 또한 남들에게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제 과천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천을 통해서 관악산에 오르는데 관악산에는 연주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암자에 오르는 길이 복잡해질 때가 있는데 바로 부처님 오신 날과 입시철이 가까워질 때입니다. 해가 저문 어느 날 저녁 산책을 위해서 산길을 오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두운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로 나누는 대화가 자연히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올라 치성을 드리면 우리 아들 요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지. 우리 남편 사업이 영 부진한데 그래서 매일 저녁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처님도 감동하셔서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정성을 드리면 뭐라도 잘 되겠지. 뭐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정성이 놀라웠습니다. 연주왕까지는 세 시간 게다가 어두운 산길입니다. 왕복 줄잡아 예닐곱 시간을 그렇게 매일 오른다는 것은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섬기는 대상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이 말은 내가 부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좀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섬기는 대상이 부처님이나 혹은 제갈공명이나 김유신 장군일 수도 있고 여와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섬기는 것은 부귀영화와 만사영통과 무병장수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부처님이나 제갈공명은 가짜 신이라서 그런 복들을 줄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신으로서 만복을 주신다. 옳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 갑바이 부처의 시성을 들여서 소원 성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무당의 구수를 받고 병을 고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 연주함에 매일 올라서 사업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중국에 가보면 많은 사당들이 있는데 그 사당에는 치성 드리는 사람들로 차고 넘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기독교를 믿는 나라는 부자고 부처님을 믿는 나라는 가난하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말이 틀립니다. 어 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치성을 드려서 부자가 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여전히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것 종교 행위의 열성이나 정성에 비례해서 만사 형통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 천만 년 이어질 종교 장사의 핵심 슬로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 성전을 척결하였습니다. 예.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어, 질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환원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 행위의 열성과 정성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복이 결정된다고 종교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종교이든지 그 지도자들에게 노란하게 되어 있고, 월급도 얻는 그 종교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가 될 생각 머리에서 완전히 뽑아버리십시오. 하나님만이 진짜 신, 더 능력이 큰 신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짜 신이라고 어 여기고 있는 바알 신의 존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는 일이 가장 나쁜 죄라 하시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다른 다른 신을 섬긴다. 뭐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애꾸준 호세아를 닥달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니라. 네. 어머니와 싸워서는 안 된다고 성경 자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싸움을 부추기고 계십니다. 예. 네. 어머니와 논쟁하라. 논쟁하고 논쟁하라. 끝까지 논쟁하라. 따지고 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며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이스라엘은 어머니로서 아버지인 여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자녀들인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인도하고, 예.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는 어머니는 곧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는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고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 끝까지 논쟁하고 따지고 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로 얘기하면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가 만약에 잘못하면 예, 교회와 끝까지 논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은 내가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국률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입니다 잘못을 추궁하려면은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 예. 그렇게 판단이 서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따지고 들어야 합니다. 맹종은 가장 어리석은 바보 짓입니다. 바보 짓입니다. 하나님의 아내요 백성들인 어 백성들의 어머니인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한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을 준다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머니인 이스라엘이 음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남자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예, 그에게 마음까지 줘 버렸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바알신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는 말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건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과 금까지도 바알에게 갖다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본질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갖다 바쳤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그에게 그를 섬기고 그러면은 부자가 된다고. 예,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 발이 준 것이라면서 더잘 먹고 더잘 살기 위해서 그를 따르고 그에게 바쳐야 한다고 어머니인 이스라엘이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건의 전말이 명확하게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눈에 그려집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더 멋진 인생을 약속하는 외간 남자 바알을 따라나섰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폐물들까지 챙겨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배교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알 신과 바알 신과 어그 음행을 한 것입니다.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육체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 이하에는 당시 이스라엘에 만연한 바알 숭배의 실체가 정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 서하니 이는 그 나무의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참기와, 참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미 수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알 신전은 주로 산 정상에 세워졌습니다. 숲 속에 파르테논 신전의 위치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풍요의 신 바알은 황소 머리를 한 건장한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농경 사회인 가나안의 주신입니다. 바알로부터 신적 파워를 덧입기 위해서는 먼저 제물을 바알 신전에 바치고 그 신전에 속한 소위 신의 딸들이라는 여자와 성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의 몸을 통하여서 바알 신의 번영의 힘이 남자의 몸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들의 딸은 누구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딸이요 며느리이고 관계를 맺는 남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아버지들과 아들들입니다. 모두 다. 번영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막대기에게 묻습니다.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갑니다. 소위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또 옆전으로 카드로 쌀알로 점괘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착해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인격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만사형통과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위해서 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쫓아 찾아댕기는 것도 무병장수 부귀영화 그것을 위해서 묻습니다. 어떤 교회 장 그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장 교회 장로님, 여자 장로님인데 맨날 땡땡 권사를 만나 보라고 저한테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장노님, 그 사람을 만나서 제가 뭐를 물어볼 것 같습니까? 우리 딸과 아들이 잘 될까요? 예, 우리 교회가 번창할까요? 제가 그걸 묻겠습니까? 우리 아들과 딸들은 그저 맡은 일들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이득을 위해서 행하라는 말만 합니다. 예. 우리 교회 성장에 대해서 저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무엇을 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에 몰두하는 백성들을 한마디로 단정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머릿속에서 부자가 될 생각을 뽑아버리십시오. 오늘 이후로.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온 나라가 합법적인 미신과 매매춘의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할때 고귀함, 가치, 도덕, 정의, 공동선, 민주주의와 같은 것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돈과 권력을 추구하던 사람들의 그 행태, 마음가짐을 한번 생각해 요 지옥 자체이고, 예. 돈이 최고의 신으로 등장할 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 번영의 신을 섬길 때 돈의 위력은 너무나 생생하고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돈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몬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몬은 돈의 신입니다. 돈을 단순한 물질로 보지 아니하고 스스로 힘을 가진 신적 존재로 보신 것입니다. 청부론을 주장하는 김동호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돈은 돈일 뿐이다. 그저 교환 가치로서 어어될 뿐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돈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크 엘림이 돈의 실체를 정확히 알려 줍니다. 돈은 유혹이다. 돈이 유혹이란 말은 돈이 절대로 중립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 교환의 수단, 뭐 그것이 아니라는 돈이 사랑과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의 위대한 정신과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추악함이 드러난다. 돈은 타락의 기회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돈의 배후에는 항상 유혹적인 권세, 곧 만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좋은 책을 썼습니다. 언제 우리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돈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돈은 활동적인 행위자다. 만몬 씨는 돈에게... 돈만이 갖고 있는 실질적이고 고유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 내가 돈을 움직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돈이 나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들에게 나는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돈은 자신에 대한 법이다. 돈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지 타자에게 통제받는 법이 없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최땡땡이가 저 국정농단을 하죠. 전부 돈을 위해서입니다. 예. 마치 자기가 돈을 주무르고 나라를 주무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돈에게 놀아놨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재벌가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재산 싸움을 벌입니다. 안 싸우는 형제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억이 클까요? 일조 원이 클까요? 둘다 쓰기에는 모두 다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예, 평생 써도 못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갖겠다고 피를 나는 형제들이 싸웁니다. 목숨 걸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만몬신에게 노란하는 줄도 모릅니다. 스스로의 법인 돈은 하나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충돌하여서 하나님과 돈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스스로 법이라는 말은 돈은 자기 힘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돈 앞에서 목사고 나발이가 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매일 돈이냐 하나님이냐, 예, 그것을 택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셋째, 돈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헌신하도록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넣듯이 만몬도 사람에게 영감과 욕망을 불어넣는다. 만무는 사람들에게 돈만 있으면 모든 된다는 희망을 끊임없이 불어넣는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소망이다. 돈의 위력은 너무나 강력하고 즉각적이어서 하나님마저도 왜곡시키고 무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우리를 변질시켜서 기복신앙자로 전락시킵니다. 기복 신앙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서 돈을 얻자는 것입니다. 그때 돈이 목표이고 하나님은 나의 조력자로 전락해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최고의 열성을 보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혹한 질타를 받았던 이유도.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만몬신을 성겼기 때문입니다.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본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더 무서운 위선자가 되었고, 회칠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이유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만몬신의 초강력 거짓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몬신이 내미는 당근보다도 만몬신의 거짓 약속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아름답고 강력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체험해 봐야 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 군데 적어 놓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에클레시아. 에크는 밖으로, 클레시아는 예. 무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 무리에서 밖으로 불러 클레시아는 부르다는 얘기다 밖으로 불러내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남편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니까 지금 고속도로에서 차한 대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자기 남편이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조심해야 돼요. 차한 대가 역주행하고 있대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수천 대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은 그러나 역주행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뭐든지 다 부자가 되겠다고 가는 그 중에 만사형통,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중에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부르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종이라면 은 당연히 주인의 생각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주인은 종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예수님의 종만 된다면은 우리들의 먹고 마시고 입고 앞날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권리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탐욕과 경쟁과 근심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입니다. 가난해도 절대로 비굴해지지 않고 부자라고 해서 목에 힘 주지 않는 그러한 자유를 말합니다. 그것이 성숙과 향유. 성숙할수록 향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즐기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고,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먹이신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못 가져서 안다라고 작은 고난에도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향유의 큰 뜻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치유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디모대 전서 62절.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눈으로 볼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디모대 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수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많은 목적들은 무병장수와 부귀영화와 망사형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결과일 따름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무병장수 부기영화 만사형통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맡은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그 덤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농사짓는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풍년이 뭐예요? 그랬더니 풍년은 사람이 열심히 물 주고 가꾸고 그러면은 20배 소출을 보는 것이 그것이 풍년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30배부터 시작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과는 아무런 상격,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맡은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열심히 죽게 하듯 할때더 많은 일을 하라고 주시는 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선하다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아가토스입니다. 선한 일 알죠? 착하고, 정의롭고, 뭐 좋은 일들 다 착한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뜻이 풍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할때 자연히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을 위하여서 행할 때 자연히 풍성해집니다. 자연히 풍성해집니다. 내가 만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윤을 남길까 그 생각을 뽑아버리십시오. 뽑아버리십시오.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일에 집중할 때 자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자가 되리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기를 그래서 절대로 천박해지지 않으시기를, 만몬 신에게 노랄하지 않기를, 예수님처럼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듬뿍 듬뿍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열심히 살리는 일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의 결실을 맺게 하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심을 믿고 한 발을 내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만문 신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